안녕하세요, 앨런입니다. 오늘은 제가 6700, 알파 6700에 대한 영상 리뷰를 짧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한 손으로 6700을 들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23mm 주의 렌즈를 마운트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얼굴이 타이트하게 잡혀 있습니다. She was not one for the bar. We only lived mere miles apart. More like a second chance away. We had both loved and lost, and we'd both been on first date. 6700으로 오토매틱 모드로 찍고 있습니다. 이 오토 모드로 찍으면 마치 핸드폰으로 그냥 편하게 아무 때나 켜서 이렇게 찍는 것처럼 편하게 찍을 수 있는데요. 그동안 그 영상을 제가 여러 가지 그 S-Log3라든지 아니면 S-Netone 같은 걸 이용해서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컬러 그레이딩을 편집하면서 했는데 얘로 그냥 편하게 브이로그처럼 이렇게 그냥 편하게 촬영하니까 너무 그 편리하더라고요. 그 사실은 좀 편하게 다니려고 아우스모 파켓 또 예전에 이제 3 이전 모델을 구매했다가 처분을 했고 고프로도 사실 지금 최근에 나온 모델 하나 이전 모델을 제가 쓰고 있는데요. 그 두 개로 촬영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제 퀄리티 문제로 좀 많이 실망을 해서 다시 매번 소니로 돌아가곤 하는데 돌아갈 때마다 사실은 좀 퀄리티 욕심을 내서 이렇게 무거운 구성으로 이 A7R5나 아니면 A7C2에 G마스터 렌즈를 마운트해서 컬러 그레이딩을 하는 그런 컬러 프로파일을 선택해서 촬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알파 6700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니까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그냥 오토로 언제든지 찍을 수 있다는 점이 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다시 셀프로 이제 찍고 있습니다. 이게 오토매틱의 장점은 매뉴얼 모드로 선택했을 때는 지금처럼 이제 구름이 하늘에 구름이 가득 껴 있는 상태거든요. 이러다 구름이 사라지면 또 햇빛이 엄청 비치고 구름이 있으면 다시 그늘이 지고 하는 상태로 바뀌는데 이럴 때마다 매뉴얼 모드로 설정을 했을 때는 노출을 계속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데 얘는 그냥 알아서 오토매틱하게 맞추는데 이거 이렇게 사용했을 때의 단점은 컬러 그레이딩을 할 때 그 색을 건드릴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보다 근데 제가 오토 모드로 사용하고 사실 컬러 그레이딩을 아주 노출 정도만 바꿨는데도 만족스러운 상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다니면서 편하게 촬영할 때는 제가 오토매틱 모드로 그냥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태로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도 많은 백그라운드 롤을 촬영을 했는데요. 이 6700으로 찍은 여행 사진을 조금 보시죠. 여행 영상을 한번 보시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는 그냥 평소에 편하게 사진 촬영을 할 때는 제가 A모드, 그러니까 Aperture Priority 모드로 조리개만 제가 원하는 대로 맞추고 나머지는 다 자동 설정을 해서 촬영을 합니다. 그렇게 촬영을 하면은 신경 쓸 필요 없이 장면을 빨리빨리 찍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사용하신다고 하면 A6700의 그런 재미를 제대로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6700은 굉장히 컴팩트하기 때문에 지금 24mm G 렌즈를 그냥 마운트해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얘는 그냥 욕심내지 않고 가끔 뭐 렌즈를 교환할 때도 있지만 요 붙박이 형태로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백그라운드 롤이나 아니면은 그냥 편하게 일상의 사진을 기록하는 용도로 제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해가 막 나와서 노출이 막 바뀌고 있는데요. 요 상태에서 제가 매뉴얼 모드로 만약에 찍었다라고 하면 지금 이미 노출 오버가 돼서 테러블하게 노출이 그 엉망진창이 된 상태였겠지만 괜찮습니다. 자동 모드에서 그냥 제가 알아서 이렇게 설정을 하는데 유일하게 힘든 점이 있다면 이렇게 해가 반짝이면 저도 땀이 무지막지하게 난다는 점이 단점인 것 같습니다. A6700에 대한 그냥 편하게 A6700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네, 그럼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워서 사실 더 이야기할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더워서 못 찍을 것 같습니다.